자, 1번 실수 A에 대하여 fx는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x제곱이다.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부터 정리해 봅시다. 얘는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얘가 지금 밑이잖아, 맞죠? 맞나요? 근데 요거 정리하면 a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인가요? 맞죠? 얘는 a 값이 뭐인지는 몰라도 무조건 양수가 나올 거고, 이 값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긴 하는데, 그냥 그래프만 쌤이 잠깐 그려보면, 어이씨, 왜 이래. 얘가 지금 뭐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기준으로 얘가 4분의 3이었다 이거죠. 맞죠? 그럼 얘가 1 되려 그러면 x에 뭐 들어가야 돼요? a에 뭐 들어가야 되지? 1 되려 그러면? 2분의 1 들어가면 되나? 아니요, 0. 0 넣으면 1 나옵니까? 네. 그러면 0이 여기 있잖아. 맞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1 되겠네. 이게 대칭이니까요. 맞죠? 네. 이건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니까 지금 내 말하는 거는 A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지금 기준 잡아준 게 뭐냐면, 여기일 때 요 기준이 지금 1이에요. 맞죠? 요 기준이 1인데, 요게 1이기 때문에 얘보다 그래프가 낮은 부분에서는 밑이 어떻게 돼? 이 값이 지금 이 그래프의 값이잖아. 맞지? A가 뭐하고 뭐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일 때는 요 놈이 뭐가 된다? 밑이 0하고 이제 1보다 낫다는 거죠. 어차피 양수는 확실하고 이게 4분의 3이니까. 그래서 밑이 4분의 3하고 1 사이다. 1 사이다 이거죠. 맞나요? 이 위쪽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위쪽 부분에서는, 요 범위가 아닌 범위에서는 밑이 항상 어떻게 된다? 1보다 크다죠. 맞나요? 근데 A가 0하고 마이너스는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쌤이 그 부분을 표시 안 한 것 뿐이고요. 요 기준은 표시 안 했다 이 말이야. 됐나요? 뭐 이런 내용이죠. 지금 내가 그냥 밑에 값 쳐다보지는 않았지만 이 상태로 보고 들어가는 거죠. 자, 기억 맞는지 한번 봅시다. fx의 정근선은 y는 0이래요. 어차피 이거 지수함수 아닙니까? a값에 관계없이 이건 지수함수잖아 지금. 맞지? 밑은 어떠한 상수일 뿐이야. 맞죠? 그러면 정근선은 뒤에 나오는 거 보고 푼 거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뒤에 플러스 뭐가 있으면 그거 따라가면 되고. 그럼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래요. a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는 숫자라면 그 숫자들을 여기 집어넣었을 때 만들어지는 요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은 4분의 3하고 1 사이 숫자야. 맞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감소함수라는 거죠 지금 이 그래프는. 맞나? 감소함수예요. 그럼 감소함수니까 얘 그래프는 니은에서 나타내는 거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 나타내면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내려갈 겁니다. 맞죠? 당연히 요 지점이 얼마야? 1이겠죠.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면 1, F1이란 놈은, F1이란 놈은 1보다 당연히 뭐하고 있어? 아래쪽에 있잖아. 맞죠? 니은 맞는 말이네요. 됐나요? 자, 디귿. F-1이 1보다 작대. 맞나요? F-1이 1보다 작다는 말은 F-1이 1보다 작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 감소함수 그래프로 본다면 F-1은 뭐보다? 1보다 크죠? 그러면 증가함수라는 가정으로 봐야 되겠네. 그럼 얘가 지금 1이니까 F-1은 어떻게 돼 있어요? 1보다 작죠? 그럼 이게 증가함수란 말이죠. 얘 증가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뭔데요? 얘가 밑이 1보다 커야 된다, 맞지? 밑이 1보다 크기 위한 조건은 뭐야? A가 0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아도 돼요. 맞죠? 그러니까 얘이기 위한 조건은 A가 0보다 크다
또는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로 나와야 되죠. 이거의 역은 성립합니다. 맞죠? A가 0, 0보다 크면 얘는 증가함수 맞아요. 지금 이게 지금 증가함수란 말 뜻을 나타내주고 있잖아. 근데 증가함수라고 항상 A가 0보다 크진 않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 있기 때문에 디귿은 안 돼요. 그래서 답은 어떻게 돼? 기역과 니은입니다. 되겠어요? 2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y는 2분의 1의 x제곱하고 2의 2-x제곱 빼기 2의 절대값의 그래프하고 교점을 pq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교점 잡기 전에 요거 요점부터 잡아봅시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여기 보면 x1과 x2가 나왔는데 요점이 뭔지를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죠. 자, 근데 요거 엑셀편 구하자. 엑셀편 구하려고 그러면 2의 2-x제곱 빼기 2가 뭐가 돼버리면 돼요? 0 되면 되죠. 그러면 2의 2-x제곱이 2 되면 된다는 말이고 지수가 1 되면 되기 때문에 x는 1이에요. 자, 얘가 1이기 때문에 얘는 1입니다. 그러면 요 점에 해당하는 x1이고 요 점에 해당하는 게 x2거든요. 그럼 x1과 x2는 지금 기억으로 끝나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 1 집어넣어버리면 요 점, 요 곡선 이외 점, 여기 1 집어넣으면 여기에 뭐 나와요? 요거는 2분의 1이 나옵니다. 맞죠? 얘가 2분의 1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x1에 대한 요점, 요건 y1이라 불렀거든요. 또 여기서 x2에 대한 y값, 요거 y2라 불렀어요. 그래서 y1이 크고 그 다음 2분의 1, 그 다음 y2가 큰데 지금 니은은요 y2가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자, 그 다음 디귿. x1의 좌표가 2분의 1보다 크다 돼 있는데 x1이 뭔지부터 판단합시다. 그러면 x1은요 어떻게 구하냐,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이죠. 그러니까 2의 2-x제곱 마이너스 2랑 2분의 1의 x제곱의 교점이라고요. 다시 얘는 절대값이 나왔지만 실제로 원래 그래프는 감소함수인 이런 그래프이기 때문에 요놈의 그래프는 그대로 모양이죠. 요게 이제 반대 그래프고, 자, 일단 우리는 뭐 y값은 저 q값의 좌표는 필요가 없어요. 지금 문제에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한다, 양변에 2의 x제곱을 곱해버립니다. 그럼 이건 4되고요 얘는 2 곱하기 2의 x제곱이 되고 얘는 1 돼요. 얘 이항하고 얘 넘어가면 3은 2 곱하기 2의 x제곱이고요 2분의 3은 2의 x제곱이니까 x는 밑을 2로 하는 2분의 3이다 이거죠.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2분의 3인데 2분의 1이라는 놈은 뭐냐, 얘하고 2분의 1하고 비교하면 되죠. 자,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2분의 3과 2분의 1은요, 자,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2죠. 루트 2. 루트 2죠. 그래서 얘가 루트 2입니다. 그러니까 이놈하고 이놈하고 누가 더 크냐 묻는 건데, 자, 어차피 얘는 증가함수고요. 2분의 3하고 루트 2의 크기 비교만 보면 똑같은 부등호로 가져갈 거다. 근데 얘는 통문해 보면 알겠지만 얘는 4분의 9죠. 통분 그 둘 다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얘는 4분의 9, 얘는 2보다 큰 놈입니다. 4분의 9고 얘가 2 루트 2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2분의 1보다 뭐하다? 크다죠. 그럼 2분의 1은 이 앞에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x1은 2분의 1보다 큰 값.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5번이 답입니다. 되겠죠? 자, 3번. 자연수 n에 대하여 y는 t라는 상수함 직선과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로그입니다. 자, 얘 그려서 만나는 교점이니까 그래프 그리면, 자, 첫 번째는 이게 y축으로 치면요 하나는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두 번째, 요게 n만큼 이동했어요. 그냥 n, 요게 n이다.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돼요? 이런 식이 되겠죠. 맞지? 자, 그리고 y는 t, 여기 t라는 지점이 있으면 직선 t가 이렇게 있어요. 이때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p라고. 이 점을 보고는 q라 하자. 그리고 q를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인 직선이 여기 있는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x랑 만나는 지점을 보고 우리는 뭐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요 점을 우리는 뭐라 한다? r이라 한다. 이때 문제에서 n은 1부터 50까지고 어떤 의미 아닌 실수 t에 대하여 pq 더하기 rq는 2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얘랑 얘랑 더한 길이가 뭐다?
2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알고 있겠지만 내가 평행이동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길이는 자동 얼마 돼요? n 됩니다. 그리고 이 점에 x좌표를 뭐 x를 k라 하면 이거에 y좌표만 적어볼게요. y좌표 어떻게 돼요?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k가 이 점의 y좌표는 밑을 3으로 하는 k-n이 되겠죠. 맞지? 따라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이 rq라는 놈의 길이는 밑을 3으로 하는 k 빼기 밑을 3으로 하는 k-n 요렇게 되겠네. 맞죠? 됐나요? 근데 어차피 밑을 3으로 하는 k-n이 뭐니깐요? t잖아 지금. 요기에서 정리되면 밑을 3으로 하는 k-n 요게 t이기 때문에 자 요거 계속 정리하면 3의 t제곱이 뭐다? k-n이죠. 그럼 얘는 지금 뭘로 바뀐다 우리? 3의 t제곱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k는 어떻게 돼요? 요건 넘어가면 3의 3t제곱 플러스 n 빼기 3의 t죠. 요거죠. 아니 3의 t제곱이죠. 3의 t제곱이다. 그래서 나누기니까 우리가 분수로 바로 엄쳐버리면 이거분이 이거니까 요거 따로 적과자 3의 t제곱에 3의 t제곱 플러스 n이고 얘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3의 t제곱분의 n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근데 얘는 지금 t가 음이 아닌 실수기 때문에 t가 t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맞지? 그럼 얘 최대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어차피 20보다 커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돼? t가 0일 때 뭐가 나와요? 이렇게 되겠죠. 0지분한 분모 1 돼버리니까. 맞지? 그래서 어차피 얘가 뭐일 때? n이고 얘는 지금 뭐다?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1 플러스 n이다. 어차피 이거 더해서 20 만들어라 이 말이야. 근데 범위가 1부터 50까지 나와 있어요. 맞죠? 이게 범위가 없으면요 미친듯이 많게 나오겠죠? 자 근데 봐봐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를 떨어뜨리는 기준으로 봅시다. 얘를 기준으로 보면 얘가 1 될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1 될라 그러면 n이 어떻게 돼야 돼? 2예요. 그러면 n이 2보다 작을 때는 이거는 당연히 없어요. 그냥 적어주지만 n이 2보다 작으면 얘는 0점 얼마 나와요. 맞지? 이해됩니까? 얘는 2보다 작은 수니까 2보다 작은 수와 0점 얼마가 만나봤자 20보다 클 수는 없어요. 따라 성립 안 하고요. n이 5분의 뭐보다 크거나 2보다 크거나 뭐보다 이거 2 될라 그러면 이거 9 돼야 되니까 8이죠. 요 사이에 있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얘들이 전부 다 얼마 돼요? 내가 적어줄게요. 얘는 전부 다 얼마 돼? 1점 얼마 나오죠? 얘는 이때 얘는 얼마 나왔고 0점 얼마 나왔고 그러니까 1점 얼마인 애랑 가장 큰 8 가까운 숫자를 집어넣더라도 얘는 20보다 클 수가 없어. 그 다음에 n이 만약에 뭐보다? 8보다 크고 나왔고 이거 3 될라 그러면 27 돼야 되니까 26이죠. 맞지? 얘는 얼마 나와요? 얘 2점 얼마 나오겠죠? 이 안에 이 숫자를 집어넣으면. 맞지? 근데 2점 얼마부터는 20이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지금 2점 얼마라면 얘가 18부터 다 가능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얘가 2점 얼마면 얘는 18, 19, 20은 다 들어간다는 거야. 왜 이 안에 숫자는? 따라서 요때는 n이 성립은 해요. 어디부터? 18부터 어디까지? 25까지. 맞나요? 실제는 이 뒤에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할 필요가 없냐? 다음 당연히 커지겠죠. 맞나? 26 집어넣으면 n 26 집어넣으면 뭐 돼버려요? 이미 커져버리잖아. 맞나요? 얘가 26부터 어디까지? 이거 뭐 돼야 되나? 4 될라 81이니까 80까지가? 80까지 잡아줘봤자 어차피 여 사이에 있는 아무 숫자나 집어넣더라도 얘만 봐도 20보다 크거든. 그러니까 n은 어디부터? 26부터 계속된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n은 무조건 18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요 18부터 어디까지? 50까지의 개수고 뒤에서 앞에 거 빼고 더하기라는 거니까 얼마 나와요? 33개 나오겠죠. 됐나요?
됐어요?